반갑게 맞이해주는 주인공을 따라 들어가니 똑같은 얼굴, 비슷한 체격, 닮은 듯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쌍둥이 자매 박유현, 박유빈. 정말 닮으셨어요. 네, 네, 저희 쌍둥이에요. 아. 집이 가까워가지고요, 자주 놀러와요. 보니까 두 분이 체형이며 얼굴이며 진짜 되게 비슷하세요. 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붓기가 안 빠졌는데 저도 배가 안 들어가서 아직. 쌍둥이 아니랄까봐 얼굴부터 키, 체형, 목소리까지 쏙 빼닮은 자매. 같은 옷, 같은 스타일로 함께 자라온 쌍둥이 자매. 쌍둥이라서 더 편하게 더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공감도 많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높아서요. 어릴 때부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초, 중, 고등학교를 거쳐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그녀들은 서로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. 이렇듯 쌍둥이 자매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. 쌍둥이인데다가 거기다가 애도 터울이 비슷하고 남편이랑 싸우는 것도 사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막 욕하면 남자는 원래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. 6개월 차이로 결혼식을 올린 쌍둥이 자매의 공통점 또 발견. 아이들도 비슷한 터울에 둘 다 딸 하나, 아들 하나를 둔 두 아이의 엄마다. 결혼 후에도 떨어질 수 없었던 이들 자매 덕분에 아이들도 자신들이 쌍둥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. 이런 쌍둥이 자매를 아내로 둔 남편들 또한 쌍둥이 아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데. 내 아내가 쌍둥이다라는 걸 자랑할 때 특별하죠. 왠지 좀 다른 특별한 느낌이 있어.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로 동년배로서 동성으로서 정말 행운이죠.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.